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 만수르 부총리가 현장에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 현지에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도 운을 뗐다는데요. 두바이에서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동생 만수르 부총리가 먼저와 맞이합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첫 해외 원전으로 양국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3호기 가동식이 열렸습니다. 세계적 갑부로 알려진 만수르 부총리는 원전 시공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옆에서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한국과 UAE의 이런 형제 관계의 출발이 바로 바라카 역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양국은 UAE의 추가 원전 건설과 영국 원전 건설에 공동 진출하는 안 등 향후 원전 협력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빈 방문 기간 양국 간에 체결된 MOU는 모두 48건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이 투자를 약속한 37조 원 외에 양국 기업도 7조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경제인들과 만나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며 본인부터 영업사원처럼 뛰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상대할 때 야 이건 좀 갑질이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뭐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고 뭐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좋고 우리 여기 용산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두바이에서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두바이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